얘들아, 안녕. 형이 삼촌이야.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도미넌트 세븐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미넌트 세븐 코드는 루트,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 세븐, 마이너 플랫 파이브 포지션이야. 그래서 이렇게 누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3음, 5음, 7이지. 이건 너무 뻔해. 뭐 이렇게 누를 때도 있어. 하지만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세련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서스포 코드랑 비슷해. 하는 밑에 코드를 치면 돼. 그러니까 B 플랫. 와우. 그래서 C 트라이어드, 메이저 7, 9. 아, 그래서 B 플랫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그걸 주고 싶다. 텐션이 있는데 사실 이미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있냐면 7,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이거 서스포라고 볼 수 있지만 나는 이거를 11이라고 보겠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친 건 C키야. 하지만 이게 F키인데 C키라면 G에서. 그럼 하는 밑에는 F. 자, 이게, 그니까, 자, C키에서, 아우! 자, 여기서 우리가, F를 활용한다면, 이건 트라이어드지? 근데 F6 눌러도 돼. 아니면 D 마이너를 눌러도 돼. 아니면 F 메이저 7을 눌러도 돼. 아니면 F 마이너를 누르면, 와우, G7에 7, flat 9, flat 9, 11, flat 13. 여기에 모든 그게 다 들어있네. 아, 이런. 근데 메이저 보이싱에서는 이런 식이지. 그래서 만약에 7, 그래서 뭐 이런 보이싱 같은 거, 이건 마이너 도미넌트. 그래서 얘들아, 251을 적용시킨다면 D 마이너 7, 우리가 어저께 배운 거, 단삼도 위에 메이저지, 마이너 7, 아 그저께 배웠구나. 아무튼 뭐 마이너 7, 그 다음에 도미넌트 7, 루트만 바뀌어. 팝에서 이래? 재즈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팝에서는 이렇게, 어우. 또, 아, 도미넌트 7, 플랫 9. 이건 디미니시드 코드인데, 루트를 A로 하면 A7. 플랫 9이 돼. 암튼 뭐 요거 근데 나중에 할 보이싱이고,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요거. 그래서 루트에서 하는 위,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C부터 해보자. 오케이,
C7, C 도미넌트 7. 그럼 이거 D 도미넌트 7. 그 다음에 D flat 도미넌트 7, D 도미넌트 7, E flat 도미넌트 7, E 도미넌트 7, F 도미넌트 7, F 샵 도미넌트 7, G 도미넌트 7, A flat 도미넌트 7, A 도미넌트 7, B flat 도미넌트 7, B 도미넌트 7. 그럼 1은 이렇게 되겠지. 이런 복잡한 보식은 나중에 이미 내가 설명했나? 하도 많이 동영상을 찍어서 기억도 안 나.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해결 바바 그래서 뭐 사실은 D, G 마이너 써도 되겠다. 루트 루트 C로 하면 C7 저기 나오지 서스트라고. 근데 그냥 이게 더 세지 성격이. 이것도 써도 되는데. 근데 이게 더 그럼 B 플랫 메이저 써도 돼. 메이저 7. 그 다음에 이것도 써도 돼. 마이너. 마이너. B 플랫 마이너 6가 루트가 C가 되면 C7 플랫 9이 되지. 오케이? 마이너 세븐. 오우. 아니면 플랫 나인. 이건 G 마이너 세븐 플랫 5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딱 보면은 G 마이너 세븐의 플랫 5가 될 수도 있고, G 마이너 세븐의 6구나. 요 자리 바꿈 기억해. 그러면 플랫 9 보이싱이 되는 거야. 되게 얘는 그냥 9인데 플랫 9을 쓰면 더 아련해지지. G7도 똑같아. 아, 플랫 9의 13 텐션. 요건 그냥 9. 플랫 9. 플랫 13까지 쓰면 아, 요런 게 되지. 그래서 되게 단순해. 여태까지 이걸 열특히로 너희들이 메이저도 그렇고, 뭐, 요 마이너 세븐. 요거와 요거의 소리는 똑같은 음이지만, 음의 배열에 따라서 달라. 이게 바로 보이싱이지. 메이저 D-7도 이렇게 안 누르고 이렇게 누른다 그랬지? 도미넌트 세븐. 해결 마이너. 근데 또 이게 어쩔 때는 이렇게 써야지 깔끔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건 좀 상황과 곡에 따라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런 것들이 쓰이면
조금 더 세련되고 심플한 보이싱이 만들어진다는 나의 얘기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연습해봐. 안녕.